서영원의 주력 종목 이데일리온 서영원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, 전문가님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참 요즘 시장 종목 고르기가 어려울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오늘 시장 주력해보면 좋을 종목 공개해 주시죠. 네, 맞습니다. 요즘 시장의 흐름들을 보면 뭐 좋은 모멘텀을 갖고 있어도 시장 전체적 종목세가 좀 하락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. 그래도 그중에서 좀 조정 시에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들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첫 번째 종목은 삼화 네트워크스를 좀 보고 있고요. 두 번째로는 파트론, 세 번째 서울반도체, 네 번째 원익 P&E 좀 보고 있습니다. 네, 이 가운데 어떤 종목을 어떤 포인트로 저희가 쭉 지켜보면 좋을지 설명 부탁드립니다. 네, 첫 번째 종목에서는 삼화 네트워크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삼화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라마 제작을 중심으로 하는 엔터테인먼트 사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외에 좀 이제 드라마 연기자라든가 뭐 이런 매니지먼트 사업도 좀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매출이나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드라마 제작과 TV CG 제작에 대한 좀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최근에도 74억 규모의 드라마 판권을 좀 체결을 하면서 지금부터 쇼타임이라는 국내 방영권에 대한 부분들을 좀 체결하면서 신규 드라마도 준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OTT에 대한 부분들이 최근에 뭐 넷플릭스의 가입자가 감소했다라는 소식들도 좀 전해진 부분들을 보셨겠습니다만 OTT 경쟁이 심화될수록 OTT 기업들에 대한 경우에는 좀 컨센서스가 좀 낮아질 수 있으나 콘텐츠를 생산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몸값이 좀 오르는 그런 흐름들을 좀 충분히 좀 기대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자체 IP를 갖고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기대감을 갖고 좀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특히 좀 삼화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수급을 좀 주목해 볼 만한 부분들이 있는데요. 1월 18일부터 27일까지 지속적으로 투신과 금융투자 보험에서 기관성 매수세가 상당히 강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이 수급을 좀 소화시킬 만한 상승세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두 번째 종목은 파트론을 좀 보고 있습니다. 카메라 모듈과 안테나, 통신장비 생산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텐데 특히나 삼성전자 발 실적 개선세가 상당히 좋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특히 삼성전자의 이번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을 좀 기록하면서 긍정적인 모습들이 좀 이어진 모습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. 반도체 쪽에 대한 실적도 좋았지만 스마트폰을 담당하는 IM 부분에 대한 부분들의 매출액도 상당히 좋았고요. 코로나로 인해서 수급이 좀 불확실성이 있었습니다만 폴더블폰의 판매가 상당히 좀 증가하면서 삼성전자발 스마트폰 매출이 증가했다라는 점 파트론은 상당히 좀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는 21년도 매출 역시 19년 이후에 최대 실적을 좀 기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적 뒷받침되는 종목들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